아직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량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밖에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도서 지역과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내내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남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일겠고요. 남해 서부에서는 최고 4m로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추위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